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 에피소드는 국가의 국가 관리하는 비접촉 진단 검사 인프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보고서, 검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전국 세계 각국이다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적인 어떤 폼을 한번 구성해봤었죠. 근데 이번 에피소드는 이러한 폼, 이러한 검사 보고서를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그죠? 이런 그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것이 결과물이고, 그리고 지금 이번 에피소드에서 공부할 내용은 그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Contactless Specimen Collection and Test. 그러니까 비접촉 검체 채취 및 테스트 관련 코드예요. 자, 이건 어떤 내용이냐니까 드라이브 스루에서 워커 스루로 나갔고, 그 다음으로서 이제 비접촉 테스트. 의료진이 아예 물리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의심 환자는 이러하고 스토리는 이렇게 할 거예요. 스토리가 요 스토리입니다. 자, 홍길동이 CDC 코리아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에 코로나 검사를 요청하는 거죠. 전화를 해서. 전화번호 몇 번이든가요? 119였나 몇 번이었나. 그럼 그렇게 하면은 한국의 질병관리청이죠. 이제는 질병관리청이 홍길동의 거주지 선별 검사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그래서 터미 클리닉에 있는 랩에서, 그죠? 랩에서 이러한 검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코로 곱팡,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무인 자율주행 물류 인프라, 그죠? 자율주행 물류 인프라 곱팡에 이 검체를 가져다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럼 곱팡 자체는 이제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시스템이니까 배송하는 사람이 홍길동의 검체를 만지거나 그럴 염려가 없겠죠. 자, 그리고 간호사가 있습니다. 간호사는 성춘향이에요. 이번에는 성춘향이 간호사로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서 스마트폰의 화상 통화를 통해 홍길동의 검체 채취 과정을 지도하는 것.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의심 환자는 홍길동이고, 진단 검사 기관은 토미 클리닉, 검사 실시는 랩, 토미 클리닉에 있는 랩이겠죠. 검사 장비는 이러한 장비를 쓸 것이고, 검체 수송은 이렇게 할 것이고, 비접촉 소통 수단은 이렇게 할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이 어디에 들어가냐니까 우리 이전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검사 보고서 얘기에 수록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검사 결과만 수록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검체 채취 과정부터 해서 누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검체를 채취했고 그 과정 역시도 보고서에 포함함으로써 이 보고서의 신뢰성을 더욱더 높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 간호사가 스마트폰 화상 통화를 통해서 홍길동의 코 속에 있는 물질,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콧물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걸 채취하는 과정을 지도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역할도 여러 가지 검체도 채취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간호사로서 할 수 있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역할도 수행할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이것이 이러한 모듈이 향후 원격 진료 인프라의 어떤 출발점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드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